감자공주의 동화 나라.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자공주예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자, 이번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데요, 오늘은 이모가 일본의 음식을 한 가지 가지고 왔어요. 바로 짜잔, 생선 초밥인데요, 스시 혹은 오스시라고 말해요, 일본 사람들은. 자, 이 생선 초밥 우리 친구들은 먹어본 적이 있어요? 아직 없다고요? 아마 날 음식이라서 아직 못 먹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맛인지 궁금해서 이모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초밥을 집고, 자, 간장을 찍어요. 그런 다음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역시 맛있어요. 이모는 이 초밥을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잠깐만, 먹방 아니잖아요. 우리 빨리 책 읽도록 해요. 그렇죠? 이번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읽어볼 동화책은 짜잔, 기꾸치의 초밥이라는 그림책이에요. 이 책은 정명숙 글, 국설이 그림, 양향자 선생님이 감수하시고 여원 미디어 출판사에서 나온 동화책이랍니다. 짜잔, 기꾸치의 초밥.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우리 모두 동화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시작합니다. 출발! 기꾸치의 초밥. 오하요. 나는 홋카이도에 사는 여우야. 이 이파리 위에 있는 것 좀 봐. 주먹밥 오니기리야. 참 맛있게 생겼지? 이 주먹밥은 기꾸치 할아버지가 만든 거야. 기꾸치는 초밥집 주인인데 무슨 마법을 부렸는지 초밥을 정말 맛있게 만든단다. 이제부터 기꾸치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려줄게. 나는 싱싱한 물고기랑 커다란 새알을 가장 좋아해. 그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언덕 위에서 마을을 구경하는 거지. 그런데 마을에는 참 신기한 집이 하나 있어. 언제나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마다 웃으며 이렇게 말하지. 역시 기꾸치 초밥은 정말 맛있어. 우마이. 오이시이데스네. 아, 맛있어요. 나는 초밥이 어떤 맛인지 정말 궁금했어. 그래서 기꾸치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어. 손님들이 다 돌아간 늦은 밤, 나는 기꾸치의 초밥집으로 갔어. 살며시 문을 열자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울렸지.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날 보고 깜짝 놀라더군. 기꾸치가 틀림없었어. 나는 모아온 도토리를 모조리 꺼내놓았어. 기꾸치, 이 도토리를 줄 테니 초밥 좀 주세요. 그러자 기꾸치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가로저었어. 여우야, 도토리는 받지 않아. 나도 초밥을 먹고 싶어요. 기꾸치는 골똘히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어. 가장 맛있는 샘물을 찾아주면 초밥을 주마. 가장 맛있는 샘물이라고? 그건 정말 쉬운 일이었지. 여기에요. 이 샘물이 가장 달고 시원해요. 나는 깊은 골짜기에 숨어 있는 샘물을 알려주었어.
기꾸치는 물통에 가득 샘물을 담았어. 초밥을 만들 때는 좋은 쌀과 맛있는 물로 밥을 지어야 제맛이 난단다. 이 샘물로 밥을 지어 초밥을 만들어줄게. 기꾸치는 샘물로 밥을 지어 초밥을 만들었어. 나는 참치 뱃살 초밥을 하나 입에 넣었지. 우와, 이게 초밥이라는 거구나. 나는 입안에서 살살 녹는 초밥 맛에 홀딱 빠졌어. 이튿날 밤 나는 또 초밥집으로 갔어. 기꾸치가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지. 여우야, 오늘도 초밥 먹으러 왔니? 내게 싱싱한 고추냉이를 찾아주면 초밥을 주마. 기꾸치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어. 고추냉이는 눈물이 핑 돌게 할 만큼 맵거든. 하지만 기꾸치의 초밥과 바꿀 수 있다면 뭐 어때? 나는 향기로운 고추냉이를 찾아 숲속으로 냉큼 갔단다. 나는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서 고추냉이를 찾았어. 여기요! 이 고추냉이가 가장 향긋하고 신선해요. 그런데 고추냉이가 초밥에 꼭 들어가야 하나요? 그럼 꼭 들어가야 하고 말고 고추냉이에 톡 쏘는 맛이 있어야 진짜 초밥이거든. 기꾸치는 고추냉이를 잘 씻은 다음 강판에 곱게 갈았어. 그러고는 초밥의 생선과 밥 사이에 곱게 간 고추냉이를 살짝 올렸어. 아,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맵지만 맛있어요. 향긋한 고추냉이와 신선한 광어와 연어, 탱탱한 밥알이 어우러진 기꾸치의 초밥은 정말 최고였어. 거기다 따끈한 녹차를 곁들이니 속이 따뜻해졌지. 날이 맑은 어느 날 나는 또 기꾸치의 초밥집을 찾았어. 그런데 기꾸치의 집에 잉어 모양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 거야. 오늘은 잉어로 초밥을 해먹나요? 저 잉어 깃발은 뭐예요? 저건 어린이날에 다는 고이노보리라는 잉어 인형이야. 하나밖에 없는 손자 녀석이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걸어놓았지. 저걸 보니 잉어가 먹고 싶어요. 나는 잉어 깃발을 보며 입맛을 다셨어. 잉어로는 초밥을 만들기 힘들단다. 그 대신 장어를 잡아 고소한 장어 초밥을 만들자꾸나. 나는 앞장서는 기꼬치를 따라 강가로 갔어. 강가에 도착하니 벌써 날이 어두워졌지. 달이 밝아 환하구나. 기꾸치는 속이 텅 빈 대나무에 돌을 매달아 강물에 담갔어. 이러면 장어가 이 통 속에 몸을 숨긴단다. 한참 후 기꾸치가 대나무 통을 번쩍 들어 올리니 정말 장어가 펄떡거리고 있는 거야. 기꾸치는 갓 잡은 장어를 능숙하게 손질했어. 그러고는 짙은 갈색의 양념을 여러 번 발라가며 구웠지. 굽는 냄새만으로도
침이 흐를 정도였어. 자, 이게 장어로 만든 초밥이다. 장어 초밥은 달콤한 양념 덕분에 더 맛있었어. 기꾸찌, 초밥은 참 맛있어요. 뚝딱 만들 수 있는 쉬운 요리이기도 하고요. 내 말에 기꾸찌는 껄껄 웃었어. 초밥이 쉬운 요리라고? 네, 밥을 오물오물 동그랗게 쥐고 고추냉이를 콕 찍고 그 위에 재료만 척 올리면 끝이잖아요. 여우야, 그럼 너도 초밥을 만들어 보겠니? 기꾸찌는 하얀 앞치마를 메어주었어. 기꾸찌, 기대해요. 나는 초밥을 만들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어. 아! 손에서 밥알이 우수수 떨어졌어. 여우야, 초밥은 모양이 중요해. 기꾸찌의 말에 나는 밥알을 다시 꼭꼭 뭉쳤지. 초밥을 너무 꼭 쥐면 밥알이 단단해져서 맛이 없어. 게다가 손의 체온 때문에 생선도 덜 신선해진단다. 나는 열심히 초밥을 만들었지만 초밥은 공처럼 단단해져 버렸어. 여우야, 밥은 윗부분은 둥글고 앞뒤 모서리는 각지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먹기 편하고 맛도 좋아지거든. 기꾸찌는 솜씨 좋게 초밥을 쥐었어. 여우야, 너는 손이 작으니 초밥 대신 주먹밥을 만들어보렴. 손으로 꼭꼭 쥐어 밥을 뭉치고 그 안에다 매실이나 젓갈, 다양한 재료를 넣는 거야. 나는 밥을 한 덩이 뭉쳐서 동그랗게 만든 다음 매실 장아찌며 명란젓을 그 안에 쏙 집어넣었지. 그러고는 다시 밥을 꾹꾹 뭉쳐서 세모난 주먹밥을 만들었어. 자, 이건 네 도시락이다. 내일 아침에 먹으렴. 기꾸찌는 댄잎에 도시락을 싸주었어. 따뜻한 된장국도 함께 말이야. 나는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뛰며 숲으로 돌아갔단다. 비가 그치자 숲에 먹을 것이 그득해져서 한동안은 기꾸찌의 집을 찾지 않았지.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 기꾸찌의 초밥이 먹고 싶은걸. 내일은 기꾸찌에게 가봐야겠다. 어? 그런데 어쩐 일인지 기꾸찌가 숲 한가운데 서 있는 거야. 기꾸찌, 숲에는 어쩐 일이에요? 여우야, 오늘 마을에서 마쓰리가 열린단다. 그래서 너와 함께 가려고 왔지. 기꾸찌는 벙글벙글 웃으며 보따리를 내밀었어. 이야, 정말 예쁘다. 보따리 속에는 예쁜 기모노와 나막신이 들어있었어. 나는 기모노를 입고 하얀 보자기를 쓰고는 마을로 내려갔어.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 마쓰리는 정말 대단했어. 나는 신을 모신 집인 신사에 가서 종도 치고 가마를 들고 소리치며 행진하는 사람들도 보았지. 기꾸찌가 토끼처럼 생긴 예쁜 화과자를 주었어. 너무 예뻐서 먹기 아까워요.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달았지만
참 맛있었어. 밤이 되자 드디어 불꽃놀이가 시작됐어.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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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 나는 기꼬치와의 맛있는 추억을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눈을 꼭 감고 소원을 빌었어. 오래오래 기꼬치의 초밥을 먹게 해달라고 말이야. 친구들 재밌었나요? 이번 시간에 이모와 함께 읽어본 동화책은 여원 미디어 출판사에서 나온 기꼬치의 초밥이라는 동화책이었어요. 자, 이 안에는 일본의 초밥 이야기도 나오지만 마쓰리 이야기도 나오죠. 일본의 축제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네요. 그림도 너무너무 귀여워서 이모도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모가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그림책은 오디오로도 들을 수가 있답니다. 스마트폰에서 팟빵 앱을 다운받으시고 감자공주의 동화나라를 검색해보세요. 아이폰 사용자라면 팟캐스트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재미있게 들을 수 있어요. 엄마한테 다른 동화도 꼭 들려달라고 얘기해보세요. 자, 그럼 이모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 친구들 오늘도 재밌었나요? 행복하고 즐거운 이야기 시간.